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4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내신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 한국사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잘 봤대요. 맞죠?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기억 좀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내신 문제처럼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학기 중간고사를 잘 대비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랑 진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도 1학기 때처럼 잘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또 만점 1등급 가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도 뭐다. 이 현장에 많은 친구들 중에서 해설 강의 그래도 한번 보고 싶대요. 아마 그거 같아요. 현장에서 수업하는 쌤이 영상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해서 보자는 것 같은데 나왔어요. 알겠죠?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2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학원에서 보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래요? 쭉 보니까, 유적 명칭이 특이하네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 내용에서 하는 거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신석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한번 보자고요. 서원이 건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서원은 뭐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골품제라는 것은 너무 많이 했어요. 신라였습니다. 간석기, 이게 신석기 시대의 정답이 될 것이고 팔간의 연등에 이것은 뭐예요? 고려의 불교 행사가 될 것이고 상평통보 하면은 조선 후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했던 거니까 쉽게 풀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래요? 쭉 보니까 이 탑은 국학 설치, 노급 폐지 등을 통해 이 나라의 체제를 안정시킨 신문왕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신문왕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신라의 왕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신문왕 구구국국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부분이에요. 가보자고요. 경복궁 중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흥선 대원군이었죠.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해설형 이번에 중간고사 봄입니다. 이거 뭐예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일제가 만든 법령으로서 허가제였다라는 거죠. 20년대에 가면은 해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뀝니다. 맞죠?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22담로에 정말 무기력함을 느껴서 왕족을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백제의 무령왕이다라는 것이었고 구구국국해서 지방행정체제 구주오소경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래요? 신라군이 평양에 이르러서 단군과 합세해서 가를 멸망시켰대요. 그리고 고구려 왕 보장왕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모잠 안승 나오죠.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고구려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궁극기무처 is 몇차 가보게요? 1차 가보개혁이죠. 제1차 가보개혁. 그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세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려 성종 때 일이고요. 고려 광개토대왕 릉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사람이니까 정답은 4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습니까? 신라였습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미주신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신, 김육이 아래 옵니다. 토산물을 바치던 것을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면포, 쌀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이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내겠다.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 대동사회에서 따와서 모두가 잘 사는 법이라고 명칭을 했으니 대동법이에요.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결과 옳은 거 보겠습니다. 지계가 발급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계는 뭐예요? 광무개혁 때 발행되었던 땅문서다라고 우리가 외웠었고, 대동법 시행의 결과 특산물을 대신 사올 사람이 필요하죠. 공인 정답이고, 전시가라고 하면 고려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화폐정리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이번 시험법이 들어갈 거죠. 재정검은 메가타가 주도한 것이고,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파견된 재정검문이었어요. 물론 1학기 기말고사 때 본 학교도 있지만 이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고,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면 뭐다? 상권수호운동단체로서 시전상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청상인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따라서 내륙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조일통상장정에 따라서 최이국대우가 명시되고, 최이국대우 조항에 따라서 일본 상인도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니 청일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상권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상권은 우리가 지키자는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정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주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래요. 만월 때는 개성의 고려 궁궐터로 부르는 명칭이다. 궁궐터를 부르는 명칭.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이라고 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우, 태조 왕건이네요. 태조 왕건. 됐죠? 그러면 우리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봐봐야 되겠죠? 왕건은 평화를 위해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무려 29명이었고 자녀가 34명이었어요. 후대왕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후대왕들에게 훈화 말씀 남기겠습니다. 훈효십조. 원수부라고 하면은 광무개혁 때 설치되었던 황제 직속 부대가 될 거니까 탈락이 될 것이고, 균역법은요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들어진 것이 시행된 법이고요.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까? 조선시대 성종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유경공원은 뭐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기관이고요. 이게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간 학교 중에 연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유경공원은 1886년이다 잡아주시고, 자원, 우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헐버트 길모 등 외국인 강사를 초빙했다라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밑주신 단판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서 외교 단판이라고 명칭을 정했던 것은 서희밖에 없는데 혹시 서희인가요?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자, 한국사 지킴이 오늘 소개할 곳은 서희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란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고려를 소선영이 왔잖아요. 80만 대군. 근데 적진에 혼자 가서 말로써 80만을 돌려보낸 사람 서희였고, 서희의 외교단판으로서 우리가 획득한 땅은 뭐다? 강동 육주였습니다. 강동 육주 왜 알립니까? 어딨나? 4번. 대가야가 병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 일이었고요. 연행사라는 것은 제가 연행되어서 끌려간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병자호란의 결과였어요. 병자호란.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숙종 때였어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해서 서쪽 위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 위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모노 쉐키 조약이 체결된 것은 청일전쟁의 결과였습니다. 맞죠? 오케이. 굿. 발음이 너무 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됐죠? 오케이. 7번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축. 자, 가 이가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이가 설치한 왕실 도서관이자 연구기관 규장가까지 나왔으니까 아, 이 왕은 누구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정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러면 조선 정조 옳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한을 병합했습니까? 이야, 이거 백제의 근초고왕이잖아요. 백제 근초고왕. 정조와 영조, 탕평책 기억나죠? 오케이? 숙종 때 국면이 전환되는 환국이 세 차례 일어나면서 하나의 당이 전체를 주도하는 일당 전제가 나타났고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었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탕평책을 펼친 게 영정조죠. 정답은 2번이고 독서 3분과는 신라 원성왕 때였죠.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진급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당시 진골 귀족이 반발했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의 원성만 샀다라고 우리가 외웠었고 사신관 제도는 뭐냐, 고려 태조 왕건이 시행한 호족 견제 정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신관 책임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서 문제 생기면 너의 목부터 치겠다 이런 것이었고 대한국 국제라는 것은 광무개혁 때 발표된 문서로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문서였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프랑스군이 문수산성에 침입하였을 때 한성근 나옵니다. 문수산성 한성근이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뭐다?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사태를 일으켰던 병인양요 때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수산성 한성근, 정적산성 양원수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탐구활동은 병인 양요와 관련된 거 찾으러 가볼까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였고 이렇게 금난정권이 폐지되면서 난전상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요. 묘청이 난을 일으킨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서경으로 천도하기로 해놓고 난 뒤에 대화궁 근처에 30차례 벼락에 치니까 서경으로 안 갈래 이러니까 안 온다고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것이고 사군 육친 개척은 조선시대 세종 때 일이죠. 관련 없는 것이고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는 뭐다? 북한산비로서 신라 진흥왕이 세운 거잖아요.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세운 것이었다. 그렇죠? 정답 1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9번 문제 갑니다.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컬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보자고요. 문화. 문화는 컬처죠. 맞죠? 컬처. 컬처를 어떻게 쓰느냐? CU. 이게 컬처죠. 컬처. 유입니다. 유. 알겠죠? 유. 컬처. 맞죠? 문화입니다. 문화. 자, 가볼게요. 자. 보조국사 진을입니다. 우리 진을 하면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아우 죄송해요. 지읒지읒이면 끝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을 수선사 나왔습니다. 송강사도 나왔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진을에 대해서 옳은 거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은 아 진을이 가의 승려라고 했으니까 진을은 어떤 나라예요? 고려 시대의 승려입니다. 갑니다. 석굴암이 조성되었습니까? 불국사 석굴암은 신라 거였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는 조선시대 세종이었고 삼국유사가 정답 고려 말 원나라 간섭기 때 최초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이련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한성 순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 중에서 포인트가 한성 순보는 박문국에서 찍어냈죠. 문자를 박는다고 했으니까 인쇄소. 그리고 연도를 외워야 되는 학교는 1883년 연도 잡아주시고 영고 같은 경우에는 부영고라고 해서 부여의 제천 행사였습니다. 정답은 3번 주면 되겠네요. 3번. 자,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군사 정찰을 위해 조선으로 파견된 우리 장교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컴백했다는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조선의 국왕은 왕세자와 함께 우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했던 아감 파천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고종은 참 비운의 왕이었어요. 하필 백성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시점이 언제였어요? 1896년이었어요. 이 1896년을 간지로 뭐라 그래요? 병신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하필 많은 연도 중에 병신년에 도망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을미사변 이후에 1이니까 정답은 5번 주면 되겠네요. 5번.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수신사 일본에 파견되다. 우리 수신사가 2번 간다고 배운 학교도 있을 것이고 3번 간다고 배운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김기수가 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네. 임오군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오군란은 80년대 개화정책의 부작용이고 이건 70년대니까 요 사회에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까? 개화정책과 관련된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임오군란이 개화정책의 부작용이니까. 그러면 개화정책 뭐가 있을지 찾아볼게요. 집현전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집현전 is 조선시대 세종. 그 다음에 별기군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식군대가 만들어져요. 그게 별기군. 이처럼 신식군대가 만들어지면서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5군형에서 2형으로 축소가 되고 대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에 반발해서 임오군란 일으키죠. 노비 안건법은 언제예요?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그러면 교육 입국 조서는 제 몇 차 가보기요? 제 2차 가보기역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언제예요? 신라 삼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1학기 때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2번 갑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냄새가 싹 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김옥균, 파경효 보이죠? 우정청국 개국 축하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학기 기말고사 때 우리가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건 뭐예요?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볼래요? 급진계합파. 김옥균, 박용효가 급진계합파니까 정답 1번이고요. 단발령 실시 반발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라고 하면서 을미 의병을 일으켰고 전민변정도감은 건문 세족이 일으킨 패단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바로잡는 임시기관이라는 뜻이었죠. 고려 공민왕 때 일이었고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 때 와서 비변사를 축소했다가 완전 폐지시키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김부식이 이끄는 간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은 몇 청의 난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정답 1번 주면 되겠네요. 1번. 자, 우리 뭐 1학기 때 열심히 하도 해가지고 맞죠? 내신 문제 보다가 이 학력평가 문제 보니까 힐링되지 않습니까? 맞죠? 오케이. 아마 이제 2학기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사이도 어렵죠? 통합사이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파트가 경제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 6단원 사회 불평등 파트 있잖아요. 정의 파트. 오케이. 이 부분 어려워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교 쌤들이 나눠주는 고난도 프린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반영된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화 강좌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강좌만 잘 보시면은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인강을 보고 이제 내신 대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알겠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증명해놨어요. 수학 겉핥기가 아니고 진짜 도움되는 강의.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가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볼래요. 이 자료는 김광재가 발간한 대동보 창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대구에서 서상동 등과 함께
국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벌인 이 운동.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 다 알고 있죠. 쌤 고향 어디예요? 대구.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의 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 이번에 시험에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방공령 철회를 요구하였다. 아니죠. 맞죠? 이것은 방공령이라는 것은 조일통상장정에 따라서 우리가 1개월 전에 선포하는 것이고 맞죠?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 이거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조선 청년 독립단이죠. 그래서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키워드가 뭐였어요? 민족 자결주의다. 떠올라 주셔야 되고 28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까지 머릿속에 떠올라 주셔야 되죠. 정답은 3번이고 3정 2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것은 임술농민봉기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은 뭐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촛불집회 열어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전봉준이 농민군 수천 명을 거느리고 전주성을 공격하자. 전봉준 나왔네요. 두 번째 문단 전주화약 나왔어요. 그러면 전봉준 전주화약 나왔으니까 이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탐구 주제 가볼게요. 아이 정답이 3번이네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사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벌 사회가 동요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 두 번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어요. 관련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대표회의의 결과, 아 이건 알아야 되죠. 1923년 연도를 외워야 되는 학교는 외우시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고 그리고 창조파 개조파가 나뉘어서 대립했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가 나누어서 대립했다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신에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대표회의는 끝나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호족 세력은 신라 말이니까 관련 없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그렇죠? 15번 갑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유성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가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임진년의 왜인들이 난동을 벌였네. 임진왜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뭘까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신라고요. 아, 이순신. 정답은 2번이고. 윤간이 동북고성을 축조했습니까? 고! 려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한 것은 병자호란이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습니까?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그 저랑 같이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할 맛이 나네요. 맞죠? 왜냐면은 제가 했던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듣고 아 맞아요 그때 그 말 했었죠 라고 하니까 맞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이 자료는 다양한 서적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었다는 오케이 태극서가 나왔어요. 태극서가 그리고 비밀결사까지 나왔네요. 이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팁 있잖아요. 안양에 사는 대호가 태자였는데 흥이 많아서 화요일마다 105인과 놀았다라는 시민의 암기팁이었죠. 시민의. 됐죠? 그러면 이제 태극서가 나왔으니까 교육기관 대호, 대성학교, 오산학교 나와줘야 되나? 어떤 게 나올까? 한번 보자고요. 자, 독립문 건립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뭐다? 독립협회니까 관련 없을 것이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번에 시험범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미래인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은 연통제 대신에 연통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과서 표현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남만주에 가면은 삼원보란 지역이 있고 거기에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지고 이 신흥강습소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다. 맞죠? 정답 3번이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기반이 된 것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최고 권력기관 교정도감이 있을 것이고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완해가 황무지 개관 요구를 철회시키고 우리가 직접 황무지를 개관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농광회사죠. 농광회사. 농광회사.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가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볼까요? 쭉 보니까 의병장 연기우. 오, 누구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디 갔을까? 군대 해산 이후 정미의병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이후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넘버2 군사장으로 하는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13도 연합부대 그리고 13도 연합창의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케이?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정예부대를 뽑아서 만들었을까? 서울 진공 작전을 위해서였다 갑니다. 쭉 정답은 4번 서울 진공 작전이고요. 우상국은 신라 지중왕 때니까 관련이 없을 것이고 천리장성은 한국사에 두 번 나왔었죠. 고구려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고 나서 만든 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것은 고려 공민왕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명과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8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 멋있는 문서가 있고요. 이상설, 이위종, 황제의 특사, 헤이그 특사네요. 가면 밑에 있는 줄글 한번 보자고요. 쭉 보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네요. 을사늑약이다. 그렇죠? 그러면 을사늑약의 결과 어떻게 될까? 외교권 박탈될 것이고 그리고 을사늑약 3조에 보면은 황제 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둔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파견되죠. 그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맞죠? 갑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 자겸의 나는 뭐다?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육조 직계제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세조도 시행하고 세조 이전에는 태종도 시행하죠. 바뀌었네. 됐죠?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된 것은 언제예요? 고려 공민왕 때 일이고 그 다음에 부산의 두 개 항구가 개항되었습니까? 무슨 조약에 따라서?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요. 정답은 1번 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19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 일기는 일제가 오케이 헌병경찰제다 라고 하죠. 이 헌병교실체는 딱 봤을 때 소스케어드하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정리했잖아요. 1910년대는 무력으로 처단하는 통치, 무단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무섭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서운 무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보자고요. 화백해의, 이것은 신라의 귀족해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주자감, 이것은 발해의 국립대학이에요. 무섭지 않습니다. 홍범 14조, 이것은 제2차 갑오개혁의 개혁 방향을 밝힌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가보게요.
그다음에 만적과 함께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이것은 고려시대에요. 신분해방운동이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학교에서 제복 입고 칼을 찬 교사. 소스케어들 무섭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실제 기록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제복 칼을 차고 있으면은 안 무서울 것 같죠. 졸잖아요. 칼 꺼내서 팔 그어버립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섭다.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밀주신 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거, 베리 커렉트한 걸 골라볼게요. 자, 지난 1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여 만세 운동입니다. 황제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60만세 운동까지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는 구분해야 되죠.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열린 것은 3.1 운동, 순종의 장례식에 열린 것은 60만세 운동, 구분해야 되죠. 근데 쭉 보니까 1일부터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3월 1일이에요. 맞죠? 김준창 올림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3.1 운동이에요. 그러면 3.1 운동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제가 통치 방식 바꾸잖아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고 그리고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다른 말로 종교인 33인이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게 자수하게 되면서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가정이 들어가면서 if 만약 지도부가 있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도부의 필요성이 나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됐죠? 오케이, 굿. 가볼게요. 쭉 보니까 오케이, 정답은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것이고 국자감은 고려의 국립대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헌의육조라는 것은 독립협회가 열었던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포 조약 같은 경우에는 임오군란의 결과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이었고 제너럴 셔머러 사건 때문에 신미항류가 벌어지죠. 이것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됐죠? 인강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한국사 통합사에 준비하는 친구 제 손을 잡고 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저랑 같이 이번에도 한번 대히트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강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고 현장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의 2학기 통합사회 한국사 성적 무조건 보장될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강 친구들은 다음 강의에서 뵐 거고요. 현장 친구들은 이번 주 주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